10월 23일 수요일 날씨 흐림 제목 저작권. 오늘 학교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셨다. 나는 무얼 그릴까 고민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소희의 그림을 보았다. 순간 나도 소희와 같은 그림을 그리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똑같이 따라 그렸다. 열심히 소희의 그림을 따라 그리고 있었는데 그걸 본 소희가 엄청 화를 냈다. 그리고 그걸 본 선생님은 소희의 말을 듣고 나를 혼내기 시작했다. 선생님께 차마 소희가 좋아서 따라 그렸다고 말은 하지 못했다. 아직 소희가 좋다고 고백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너무 속상한 나머지 집에 오자마자 엄마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다. 그러자 엄마는 내가 잘못했다며 저작권을 뺏은 거라고 말씀하셨다. 저작권? 처음 듣는 말이었다. 저작권이 뭐냐고 물어보자 다른 사람의 그림이나 노래 같은 것을 베끼지 못하게 보호해주는 법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소희의 그림을 베낀 것은 소희의 물건을 몰래 훔친 거랑 똑같다고 하셨다. 엄마가 오늘 나의 행동으로 어마어마한 벌을 받을 수 있다고 내일 가서 소희에게 사과하라고 하셨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열밤 동안 만든 나의 레고배가 생각났다. 정말 정말 만들기 힘들었는데 그걸 철수가 똑같이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났다. 소희도 같은 마음이었겠지? 내일 가서 소희에게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그리고 저작권을 알았으니까 다음부터 조심해야겠다. 오늘은 정말 소희에게 부끄러운 날이다. 요새 목소리가 왜 이러지? 변성기인가?